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집계됐습니다. 당초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는데요.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이 초기 흥행에 성공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49조 원과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매출은 4%, 영업이익은 10.4% 개선됐습니다. 당초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올 1분기 5조 6천여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보다 1조가량이나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실적 방어의 1등 공신은 갤럭시 S7. 지난달 출시 이후 한 달도 안돼 글로벌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어섰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판매량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추정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엣지 비중이 올라가고 IM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전사적으로 좀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7의 출시 초반 흥행으로 모바일 부문의 실적이 개선된 것이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이 1년 전에 비해 100원 넘게 오르는 등 연초부터 이어진 환율 효과도 실적 개선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고전이 예상됐던 반도체 부문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해 2조 5천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려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부문은 3천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은 TV 판매량 감소에도 SUHD TV와 셰프 컬렉션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4천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은 2014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4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분기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글로벌 탑 전자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